탈무드에는 4개월이나 6개월, 때로는 7년이란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 어떤 문제에 관하여 사람들의 논의를 제기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. 그래도 그 가운데 더러는 결론이 나지 않은 것들도 있다. 이런 논제의 말미에는 모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알 수 없을 때에는 모른다고 말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이기도 한 것이다. 또 탈무드에는 어떤 문제에 관하여 각가지의 결정을 내린 것들이 있는데 그곳에는 반드시 수소와 의견도 같이 소개되어 있다. 수소의 의견은 적어두지 않으면 곧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다. 오늘의 교훈. 저는 잘 모르겠어. 알 수 없을 때는 모른다고 말해야 한다는 거. 아빠가 보기에 사람들은 모른다는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해야 되나? 어떻게든 뭔가 대답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를 땐 모른다고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. 모를 때 막 말하려고 하는데 그때 틀리면 그럴 수 있지. 상황에 따라서 몰라도 얘기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래도 모를 땐 모르겠다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. 그리고 소수의 의견은 어떻게 해야 된대? 같이 쓰는 거? 꼭 적어놓는다 그렇지. 소수의 의견은 사람들이 신경을 잘 안 써서 잊어버릴 수 있거든. 네. 잊지 않기 위해서는? 써야 돼요. 쓰는 습관 들이고? 그래. 네. 바이바이.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